일하는 곳에서 이 봉투를 하나 받았습니다. 내용인즉슨 이제 축하한다고 일을 열심히 해서 에이전시에서 자기 공장 소속으로 변경을 하라는 그런 오퍼예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좋은 소식인데, Contract of Employment Offer 뭐 있네. 하여튼 어쨌든 일을 열심히 해줘가지고 오퍼를 해준 건데, 아무래도 이렇게 좀 그쪽으로 직접적으로 가게 되면은 돈도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니까 오늘도 인스턴트 먹고 서양 느낌 내야지. 응? 세일하는 것도 골라줘야지. 싹다 세일하는 걸로 샀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25불 할인받았다고 써있죠. 그냥 뭐 유통기한 전에 먹으면 되잖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전에 있던 비타민들 다 먹어가지고 이번에 약좀 새로 장만했어요. 호주 브랜드로 유명한 블랙모어스고 2분의 1 세일해가지고 다 싸게 샀습니다. 눈에 좋은 거 마크비전,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그리고 멀티 비타민 하나 사고 오메가3도 하나 사고. 와, 이렇게 해서 100불 썼다, 100불. 약값에 돈이. 아우, 작살났어요. 이거 또 고쳐야 됩니다. 아, 날씨가 참 좋네. 미하게 좋은 날씨. 오늘은 좀 일찍 끝났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야식 사 먹으러 갑니다. 에이, 워홀러니까. 헬로, pick up for the min, please. 예. 단돈 10불만 내면 이렇게 피자를 두판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판 이렇게 먹고 다음날에 이제 도시락으로 또 해먹는 거죠. 아, 배고프다. 진짜 피자 냄새 죽인다. 일단은 먼저 씻고. 배고파서 엄청 빨리 씻고 왔어요. 이런 재미가 있어야지. 이렇게 한판 남은 거는 또 다음 날에 남겨서 먹습니다. 확실히 도미는 언제나 가성비 갑인 것 같아. 간단하게 쌀 같은 거 먹고 싶을 때는 이런 누룽지로 해서 숭늉 이런 걸 먹고요. 그리고 또 여기다 또 단백질을 넣어줘야지.
스테이크. 이러면 굉장히 금방 먹을 수 있어. 금방 만들었죠? 누룽지랑 여기 스테이크. 아, 끝났다. 퇴근하고 잠깐 마트에 좀 들으려고 합니다. 배가 고파서 뭐 좀 사 먹으려고요. 뭔데 여기 한국어 이렇게 써있냐? 팽이버섯, 새송이버섯. 한국에 썼네. 아, 라면 코너.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여기 먹으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 이거 뭐지? 와플 케이크. 맛이 없을 수 없는 조합 아니야? 2달러면 싸네. 하나 먹어보자. 돈 아끼려면은 이런 마트에서 꿀팁, 이렇게 뭔가 이렇게 걸려 있어야 돼. 크레이지 칩 프라이스 이런 게 걸려 있어야지 좀 이제 눈길이 가죠. 이런 게 이렇게 걸려 있어야지 좀 살만한 거야. Nope. 초콜라테 카라멜 크레이지 프라이스니까. 어? 오늘도 이렇게 크레이지 칩 프라이스로 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간식 샀고요. 아, 여기 문화는 참 아직까지도 적응이 안 되는 게 이 스몰톡 문화. 그냥 계산만 하고 끝나면 되는데, 어, 너 이거 먹어봤어? 막 이러면서 그런 스몰톡 문화가 아직까지도 잘 안 맞아. 마트에서 그렇게 샀는데도 6.9불밖에 안 나왔어요. 굉장히 싸죠. 진짜 크레이지 프라이스네. 한번 먹어볼까? 누가 뭐 이렇게 짜게 난 여기다가. 비스키 안에 무슨 초콜릿 같은 게 들어있는데. 초콜릿이 아닌데. 뭔지 모르겠다. 이번에 회사 소속을 옮기게 되는 바람에 뭐 페이퍼워크 같은 거 할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런 거 봐. 또 서류에도 뭐 해야 되는데. 근데 이번에 보니까 제가 저번에 예상했던 것처럼 시급이 오릅니다. 시급이 오르는데, 오, 레벨이 굉장히 높은데? 이번에 포지션이 오퍼레이터 이런 걸로 변경이 돼서 레벨이 굉장히 많이 뛰었습니다. 전에 비해서. 그래서 굉장히 만족한 돈인데, 원래도 돈을 나쁘지 않게 받았지만 거기서 더 받게 됐습니다. 지금 상당히 괜찮네. 할 게 많아. 이거 좀 다 언제 하냐. 임무가 책임감이 많아졌네 확실히. 그래, 돈 많이 주니까 해야지 이거만큼. 자, 해변가 앞에 한번 달려볼까? Nope.
그거를 허우지. 해변가 옆으로 이제 쫙 달리는데 자전거 도로도 굉장히 잘 돼 있고 기분이 너무 좋다. 상쾌하다. 아 좋았어. 아주 힐링. 이게 바로 시티 생활의 장점이죠. 오늘의 야식은 바닥입니다. 야식은 역시 치킨이잖아요, 또. 아 좋다. 이런 게 시티 생활의 장점이죠. 근데 대신 돈을 좀 써야 돼. 예전에는 치킨 먹고 싶은데 돈이 많이 없을 때, 그때는 이제 KFC 가서 치킨 사서 한국 양념 치킨 소스 이런 거 찍어 먹고 했었습니다. 지금은 뭐 그냥 돈 좀 버니까 그냥 시켜 먹는데, 아 그때 참 열심히 살았다. 지질이 공상이죠. 자 오늘도 퇴근했습니다.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비가 오네. 산에서 듣는 빗소리가 또 의외로 또 좋거든. 이게 운치가 있고. 아 좀만 쉬다 가야겠다 여기서. 요즘에는 근데 엄청 오래 일하지는 않아요. 하루에 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사이 다시 또 워라밸이 맞춰졌죠. 적당하게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퇴근하고 요즘에는 뭐 배고프면 먹고 뭐 할 거 하고 휴식도 취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별미지. 새벽에 짜장면. 진짜 피가 딱 이렇게 도는 느낌이다. 제가 해서.